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번이라서 한 4시 20분 되면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4일 동안 잠 안 자고 투어를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푹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났거든요. 깨어른 여자입니다. 깨어른 여자.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투어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단돈 만원이 없었을 때 핸드폰 그 조립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경남은행 15년 다니고 모은 돈 7억을 제 아파트하고 카드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그때 은행 다니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남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남은행이 좀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날리고 이래가지고 7억을 다 날리고 이래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단돈 만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핸드폰 회사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시간에 한번 5분 잠시 화장실 갈 시간 5분을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저녁에 잠시 6시에 빵과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래 간식을 먹고 저녁 8시 반에 퇴근을 했었거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일을 하고 화장실 갈 시간 5분,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저녁에 6시나 6시 반에 잠시 빵하고 우유 먹을 시간, 이렇게 하고 한 달에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돈이 83만 원인가 86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큰 틀이는 제가 지금 4일 동안 투를 했는데 하루에 투를 하면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어떨 때는 30만 원, 하루에 30만 원 정도를 수입을 받는데 보통 25만 원을 계산했을 때 이틀이면 50만 원, 4일이면 100만 원이거든. 제가 4일 투를 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일 일하고 컨트리 보조원은 1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가족을 공부시킬 수 있고, 대학을 갈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상가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컨트리 보조원을 10년만 하면 누구나가 5억은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빈이도 그렇게 했고, 단돈 만원이 없는 43세에 들어와서 11년 동안 내가 54살인데 53살까지 2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10년 동안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지금은 한창 캐디 양성 학교를 유튜브에 개설을 했고, 또 도전하는 강사로서 경남은행을 비롯한 전 전국 은행 기업체 서비스 리더십 교육을 하려고 발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수빈이처럼 세계 일주도 하고 책도 출판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유튜브에 다섯전 1권,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1권을 다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또 강사의 길 해가지고 두 번째, 그리고 세계 일주하는 책,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세계 일주 해가지고 세 번째, 세 권을 지금 적고 있거든요. 부족하나마 그렇게 적어가고 있거든요. 제 일생을 적은 거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전 세계인이 보는 넓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도 되고, 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만 보면 또 한 달에 2,300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면 또 소녀가장도 도울 수 있고, 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없다고 집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막노동을 해도 되고, 식당에 설거지를 해도 되고, 뭐든지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내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밑바닥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빈이 역시도 마산여상 야간 3년 동안 열심히 버스 안에서, 진해에서 마산까지 왔다 갔다 2시간 버스 안에서 공부해서 경남은행을 들어갔고,
경남은행에 추산부기 타자 급수가 없으면 또 못 들어가거든요. 추산부기 타자 2급 자격증, 타자는 영문, 한문 전부 다 2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추산도 이렇게 두드리지 않으면 급수를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급수를 딸 수 없고, 수빈이는 진해 조선소에 급사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냈는데도 그 없는 시간 중에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시간이 많다고 휴가가 5일 있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항상 바빠야 되고 바쁜 중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하게 많은 것을 이루어내거든요. 1년을 기간을 줘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 안 하고 일주일만 줘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중도가 얼마나 집중을 많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언젠가는 돈이 있겠지, 지금 내가 대학을 못 갔어도 언젠가는 대학을 가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힘있는 시간은 80살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살, 100세가 그때 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때다. 지금은 우리가 즐길 때다. 맛있는 거 먹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연예인들도 죽는데 굳이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순간만 벗어나면 그 고통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까먹는 게 있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거든요. 너무 괴로울 때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힘든 농사 지으면 됩니다. 농사 지으면 인생이 얼마나 값진가,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가, 인생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봉사를 하면서 살면 되는데 뭐 한다고 죽습니까? 이렇게 정말 억만대 일의 비율을 떨고 태어난 우리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태어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태어나지도 못하는 인생, 한번 태어나면 죽으면 끝인 인생을 굳이 그렇게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빈이도 한 두 번 정도 울증 와가지고 죽을라 했거든요. 막 한 10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어볼라 했는데 딸이 있어서 못 죽겠더라고요. 안 죽길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고, 수빈이가 죽었으면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구경하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이 세상을 저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수빈이의 말을 듣고 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도전해야지, 또 좀 더 몸으로 부딪혀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다 10억을 손에 쥘 수 있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지점장인 동생, 검사부에 같이 근무했던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전국 골프장에 내가 강의를 하고 네가 연금 보험을 권유를 해라. 그러면 경남은행을 위해서도 예금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수빈이가 15년 동안 경남은행에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면 또 경남은행 발전을 위해서 수빈이가 일하는 것이고, 또 한창 캐디 양성학교 학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을 경기 보조원으로 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사해서 또 10억을 손에 쥐어서 또 돈을 모아서 장사를 해도 되고, 또 대학교를 가도 되고 세계 일주를 해도 되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되고, 누군가는 또 의사가 돼서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학교 선생이 돼서 남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듣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거든요. 저 역시도 김미경 강사님, 김미경 캠퍼스의 열정 대학생으로서 과제를 했을 때 단 한 사람만 내 글을 읽고 감동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어떤 분은 전화번호를 남겨가지고 저한테 항상 응원한다고 문자를 항상 남겨주거든요.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도는 없다,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잠 안 자고 10년만 일해봐라 10억을 다 소나기에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주셨고 어떤 50대의 남자분은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어떤 찬사를 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으로 됐습니다. 수빈이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돈 만 원이 없어도 수빈이도 단돈 만 원이 없어서 20년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지금 20년의 터널을 지나서 이 시점에 강사로 경남은행의 서비스 리더십 강의를 하는 강사로 그리고 전국 컨트리에 서비스를 강의하는 강사로 전국 기업체의 서비스 리더십 도전하는 삶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녀 가장도 돕고 또 나도 공부하고 나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김미경 강사님을 닮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80세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김미경 강사님을 쫓아갈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출근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캐디 양성학교 학교장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